지난번에 광해를 저희가 띵작으로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이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마침 홍보랑 약간 겹친다 그래서 출연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저 제작자 한 명 나왔었죠? 아, 원더. 지금 대박이 난 제작자죠. 방구석 왔다가만 대박 나요. 아니 저를 거절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래서 이민희가 처참한 거예요. 사실 아닙니까? 그래요. 나와야 돼요. 없으면. 월간 김배우께서 세 자리를 예약했다는데 한 자리 안 계신데요? 아,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네, 밖에서. 아. 네. 자, 누구신가요? 어이구. 우리 히말라야의 사한 주인공. 아, 앉으시죠. 예. 세계 최초의 8,000m 16좌 완등을 이뤄낸 영화 히말라야의 실제 주인공이시고요. 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원래 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네. 휴먼 재단. 그래서 제가 다녔던 히말라야 그 오지에 네. 제가 이제 요즘 교육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오지에다 짓고 있어요. 네. 현재 학교 14개를 짓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있는 고산족들이 사는 셀파족들이 사는 곳 남체란 마을이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조그만 이제 병원도 하나 짓고요. 아니 16자 등반하시다 더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산만 올라가면 되는 그러니까요, 건데 그러니까요. 예. 산이 아닌 막 여기저기 저기 왔다 갔다 하려니까 요즘 너무 바쁘셔가지고 산탈 시간은 없으시겠어요. 아 그래도 제가 틈틈이 이렇게 이제 주말은 네. 무조건 저는 뭐 산에 간다 라고 이렇게 딱 그냥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아, 네.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어느 산? 아, 근교산, 서울 근교 북한산 네, 뭐, 근교산들 뭐 그런데 뭐 눈도 눈 감고 가시잖아요, 그죠? 아, 눈 감고 가야지. 왜 눈을 감고 가? 수월하게 가. 수월하다. 아.